뿌리면 뿜뿜이. 한글아, 새로운 글자를 알려주려고 아까부터 기다렸어. 처음 보는 글자를 보여줄 거거든. 오늘 글자 주인공은 바로 이 글자. 뿜. 하나 더. 뿜. 기억과 기억이 사이좋게 쌍둥이처럼 붙어있는 글자들이야. 이름은 쌍기역. 이제부터 쌍기역으로 글자를 만들어볼까? 까. 꺄. 꺼. 껴. 꼬. 꼬. 꾸. 꾸. 끄. 끼. 어때? 글자가 귀엽게 생겼지? 이게 한글이가 궁금해하던 새로운 글자들이야. 그럼 이 글자를 넣어서 새로 나온 말들을 만들어볼까? 아참! 받침 글자가 나오면 도와줄 친구가 필요한데 누군지 알고 있지? 초롱아! 차랑차랑! 고마워! 이제 보고 싶은 글자를 불러줘. 꼬마야! 꼬마야를 찾으려면 두 줄이 더 필요하지! 먼저 까, 꺄, 꼬, 껴, 꼬. 찾았다! 꼬! 다음은 마! 마! 아, 야, 야! 꼬마야! 다음엔 뭘 해볼까? 코끼리. 좋아! 꽃향기를 좋아하던 코끼리! 코끼리를 위해선 거켜코. 여기 있다. 코. 다음은 까꺄거껴꾸껴꾸껴끄끼. 맨 끝에 있었네. 끼. 다음은 라랴러려로류루류르리. 역시 맨 끝에 있는 리. 코끼리. 꿀벌. 꿀 따던 꿀벌. 글자 꿀벌을 만들려면 초롱이가 도와줘야 해. 알았지, 초롱아? 차랑차랑. 자, 꿀벌을 위해서 글자들 준비. 까, 꺄, 꺄, 껴, 꾸. 아니야, 아니야. 아, 실수. 이건 꾸가 아니라 꾸잖아. 뿜이도 실수. 꾸, 꾀, 꾸. 꾸는 여기 있지. 꾸에 니을 받침을 붙이면 꿀. 바, 펴, 버. 버도 가져오고. 차랑차랑. 버에 니을 받침을 붙여서 벌. 이렇게 꿀벌. 우와, 잘 읽었어. 오늘은 새로운 모양의 글자, 쌍둥이처럼 생긴 글자를 만났어. 다시 한번 볼까? 꿈! 꼬마야. 코끼리. 꿀벌. 우리 앞으로도 쌍둥이 글자처럼 사이좋게 글자놀이 같이 하자. 알았지? 나도 뿜이처럼 한다. 좋아, 좋아. 뿜뿌르뿜뿜뿜이. 꼬마야, 꼬마야. 호기심 많은 꼬마가 꼬불꼬불 꼬불한 길을 걸어갔지. 코끼리야, 코끼리야, 뭐하니? 꽃향기 맡는다. 토끼야, 토끼야, 뭐하니? 깡충깡충 뛰어논다. 까치야, 까치야, 뭐하니? 까까. 반가운 손님 기다린다. 두꺼비야, 두꺼비야, 뭐하니? 꿀벌아, 꿀벌아, 뭐하니? 꿀 따러 왔지. 아이고, 꿀벌이 꿀을 따려다 코끼리 꼬리를 쏘았지 뭐야.
아이고 내 꼬리야. 깍깍 깜짝이야. 꼬마는 코끼리, 토끼, 두꺼비, 까치를 도와주었지. 꼬마와 동물 친구들은 사이좋게 줄넘기를 했어. 꼬마야 꼬마야 지금 뭐하니? 꼬르륵 꼬르륵 배가 고파서 밥 먹으러 간단다. 와, 나도 호기심 많은 꼬마처럼 줄넘기 하고 싶다. 우리 한글이가 쌍둥이 글자를 알았으니까 준비했지. 한글이 야호 나와라. 선물 야호는 역시 내 맘을 잘 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글이 야호!